안녕하세요. 노쇼의 막디 나나입니다. 오늘의 재렌 인사님은요, 여러분의 여름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 브로미스 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브로미스 나입니다. 선배님들이 저의 여름도 구원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0%으로 더위를 이기는 꿀팁이 있으신가요? 꿀팁. 아마도 저희 슈퍼소닉 노래를 듣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 슈퍼소닉 노래를 듣는 거. 네. 슈퍼소닉. 선배님들이 요즘 핫바디로 유명하시잖아요. 아오. 회사들 헬스 3대장이라고 들었는데 운동이 생각만큼 쉽지 않잖아요. 뭔가 그만두고 싶을 때나 그럴 때 극복하는 나만의 자유면도 있을까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한계에 다다를 때 있잖아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을 때. 그럴 때 속으로 나 이거 하면 막 슈퍼소닉 대박난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해내면 나 진짜 뭐 할 수 있다. 이런 거 항상 속으로 걸고 해내는 것 같아요. 저는 10개를 하고 집중도가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10개를 하고 집중! 이렇게 크게 외쳐요. 그러면은 처음 하는 것처럼 집중하고 이 근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나름 좌우명이자 꿀팁인 것 같습니다. 한번 나나 씨도 네. 운동하다 잘 안 되면은 집중!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럼 선배님들처럼 핫바디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운동은 저희 슈퍼소닉 안무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무 자체가 굉장히 운동이랑 잘 묻는 거여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슈퍼슈 슈퍼슈 퍼퍼 슈퍼소닉 슈퍼소닉 이렇게 잘해요? 슈퍼소닉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핫바디 될 것 같은데? 완전 처음 속으로? 선배님들처럼 핫바디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연습하고 오, 선배님들 좋아요. 운동 꿀팁 정말 여름이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름의 구원자들과 함께하는 여름이었딘 플레이! 슈퍼소닉 하고 약간 이런 느낌. 아. 나나 씨를 지켜드릴게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아, 나나 씨는 네. 더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공주처럼 아, 그냥 네. 하시면 네. 저희가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네. 오케이, 오케이. 챌린딩 플레이! 여름에 구원자가 왔다! 단숨에 세게 블루